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예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하고 나면은 후보정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보정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예진 작가님, 네. 예전에 제가 이보토 AI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권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아마 1200 크레딧을 구입하신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잘 사용하시나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간호대학교에서 예. 그 200명의 학생을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200명이나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을 촬영했었네요. 네. 그래서 촬영은 뭐 하루에 다 찍어서 끝냈는데 예. 이 보정이라는 게 예. 하루 종일 해도 한 20명 정도 하더라고요. 네,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신 거죠? 네. 그전에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버토로 한번 써봤죠.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 시간 만에 다 그 200명을 다 완료를 하셨어요. 아, 200장을 몇 시간 만에 네. 열흘치를 네, 몇 시간 만에 끝낸 거네요. 역시 그 이버토 프로그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보토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성능과 퀄리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성능과 퀄리티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보토 AI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고요.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인물 촬영하면은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 피부 트러블을 완벽하게 보정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작업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 맨 오른쪽에 두 번째 인물 보정 툴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스킨 디렉트 리무버라고 있죠. 네. 여기에 얼굴 잡티 여드름 제거가 있는데 슬라이드로 움직여주시면은 완벽하게 잡티나 여드름이 제거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대충 제거가 된 게 아니고요. 100%로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해보면은 자, 원래 피부결처럼 그죠? 네. 거의 솜털도 살아있고 네. 또 원래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점 같은 거는 또 그대로 살려주면서 피부 트러블만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네. 바디에도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네. 바디 잡티 제거 이거를 슬라이드로 옮겨주시면은 이 바디에 있는 피부 트러블도 깨끗해졌네요. 완벽하게 네. 깨끗하게 돼요. 입술 주름 각질을 제거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슬라이드로 올려주시면은 굉장히 매끄러워졌죠. 네. 비포 애프터를 확인해 보시면요, 네. 엄청난 차이가 네.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기능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기능이 여러분들이 라이트룸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 이보토 프로그램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는데 라이트룸에서 쓰던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색감을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 프리셋을 이보토 AI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보토에서도 제가 쓰던 프리셋을 가져올 수가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라이트룸에 쓰던 프리셋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영상을 작업하실 때 또 이제 로그 촬영을 하시면은 럿이라는 이 색감을 입혀서 작업을 하시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럿도 또 완벽하게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색감이랑 얼굴 보정 다 가능하죠? 그렇죠. 거네요. 이 프리셋 옆에 내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크가 있죠? 네. 눌러주시면은 자, 프리셋 가져오기에 밑에 로컬 네. 파일이라고 있어요. 네네. XMP는 어도비 그러니까 라이트룸에 있는 프리셋이고요. 네. 뒤에 있는 큐브는 럿입니다. 자, 가져오시면은요. XMP 샘플을 한번 가져와 네. 보겠습니다. 요거는 라이트룸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오픈을 하시면은 자, 불러와졌죠? 자, 여기 보면은 프리셋들이 쫙 나왔는데 이게 라이트룸 프리셋이에요. 네. 그래서 적용을 해 보시면은 자, 색감이 완벽하게 바뀌죠. 네. 예, 프리셋이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색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럿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큐브 럿 파일들이 많이 있죠? 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시면은 자, 가져와졌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뒤에 숫자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럿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적용을 하시면은 또 색감들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보토 AI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통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네. 프로그램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이 무겁다고 하죠. 네, 맞아요. 예, 그 사진 불러온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 뭐 하나 작업을 하려고 해도 좀 더딘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보토 AI는 사실 맨 처음에는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가져오면 또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이보토 AI는 로우 파일도 지원을 해요. 로우 파일은 좀 무거운데 제가 무거운 로우 파일을 100장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면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100장의 사진을 제가 모아놨는데요. 네. 한번 100장의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 한순간에. 한 3초. 네. 한 3초 만에 100장 사진이 다 들어왔습니다. 엄청 빠르네요. 자, 보시면은, 자, 100장의 사진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네.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엄청나게 빠르죠? 네. 이보토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전에는 조금 조금씩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다 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과연 그런지 제가 원하는 부분에만 노출을 조정한다든지 네. 색감을 보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라이트룸의 마스크 기능을 많이 사용했어요. 붓툴 같은 것도 네.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이보토 AI에도 여기 보시면은 색상 마스크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색상 마스크를 이용하면요. 이 사진의 부분만 보정이 가능한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배경이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들고 배경이 살짝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일에 배경만 좀 색감이나 노출을 보정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 색감 보정 창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보시면 전체 이미지 로컬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 로컬을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에 사람, 배경, 커스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만 보정을 네. 할 때, 그다음 배경은 사람을 제외하고 배경만 보정을 할 때, 그리고 이 커스텀은요.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뭐 붓이나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겠죠? 네. 그럼 만일에 제가 말씀드린 배경만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배경에 두시고 일단 노출을 좀 밝게 한다고 그랬죠? 네. 이러면은 밝기가 밝아집니다. 네. 그 다음 색을 따뜻한 빛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색 온도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색이 또 따뜻한 빛이 났죠? 네. 완전히 또 새로운 사진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또 이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 잔머리 때문에 또 신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 잔머리를 또 없애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머리는 자 일단 이 인물 사진 보정 툴에 들어오셔서요. 자 이렇게 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머리를 누르시면은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잔머리 제거가 있어요. 네. 요거를 슬라이드로 옮겨주시면은 자, 잔머리가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네. 매번 이렇게 보정을 하나씩 하는 게 번거롭다 하는 경우에는 자, 이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자, 프리셋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프리셋을 이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보토 AI가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용을 해도 그냥 한 방에 보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웨딩 3번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러면은 얼굴이 간단하게 보정이 됐어요. 네. 얼굴형까지. 자, 여기에 추가로 얼굴을 좀 더 슬림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쪽에 얼굴 보정에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얼굴 크기를 줄여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얼굴 폭을 줄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여기에 또 하나, 이 AI가 하는 것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또 자기가 보정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처럼 리퀴파이 툴이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퀴파이에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 가지 창들이 있죠. 네. 포토샵하고 비슷해요. 그 자기가 변형되지 않는 부분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변형하면 안 되는 곳, 네. 고정되는 곳은 이렇게 변형을 막아주시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변형할 곳을
눌러서 이렇게 블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서 살짝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키파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자, 확인 눌러주시면은 리키파이도 가능하고요. 네네. 기존의 색감 보정은 그냥 색감을 바꿔주는 역할만 했었어요. 네. 이 AI 색감 보정은요, AI가 사진을 분석을 해서 필요에 의한 그 조합 있죠. 색감의 조합까지 완벽하게 해주기 네.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색감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네, 엄청 다양하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시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색감을 보정을 할 수가 있죠. 손쉽게 다양한 색감을 네.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는 색감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네. 색감 보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진짜 가장 핵심적인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작가님들은 대량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진 한 장만 보정한다면은 제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들여서 공들여서 할 수 있는데 한 장이 아니고 똑같은 비슷한 느낌의 사진을 뭐 50장, 100장을 보정을 해야 된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죠? 또 반복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이보토 AI는요. 이 색감뿐만이 아니고 얼굴의 피부라든지 얼굴형까지 전부 다 일괄 보정을 해줍니다. 저도 그 점이 제일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제일 큰 도움이 되죠. 지금 보정한 사진을 많은 사진들을 한꺼번에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럴 네. 때에는 여기에 동기화 맨 밑에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색감만 보정할 건지 인물 사진을 보정할 건지 다 보정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자, 이 16장의 이미지가 다 보정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자, 확인해 보시면은 자, 색감과 인물 보정이 다 완벽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열흘 걸릴 작업도 진짜 몇 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또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이 테더링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보토 AI를 이용한 테더링 촬영을 할 텐데요. 자, 이런 US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컴퓨터에 꼽아주시고 됐나요? 예, 이러면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진 작가님이라고 폴더를 하나 저장을 해놓고요. 네. 자, 그러면 맨 밑에 연결 전송 촬영이라는 이 메뉴가 보이죠? 네. 누르시면은 바로 연결 전송 촬영, 테더링 촬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카메라 모양이 있죠? 네. 이걸 누르셔도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카메라가 인식이 됐어요. 위에 카메라 이름, 그 다음에 카메라 지금 설정이 다 되어 있고 네. 이 셔터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시고 촬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촬영이 됐습니다. 자, 이 보정 툴에 들어와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러프하게 예, 럭셔리 포토를 한 방 먹여보겠습니다. 네, 그럼 확실히 화사해졌죠? 네. 예, 안경빛 반사라고 있죠? 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신기하네요. 네. 거의 완벽하게 반사가 수정이 됐거든요. 네. 자, 얼굴 보정을 좀 해볼까요? 네. 얼굴의 크기를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폭도 살짝 줄여드리고요. 그리고 턱도 살짝 네. 줄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디테일한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테더링 촬영에 적용되는지 보기 위한 거니까 네. 이렇게 하고 기본적인 보정이 맞춰졌는데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이 테더링 촬영으로 돌아오셔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효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전과 동기화를 하든지 아니면 프리셋으로 정해진 프리셋을 사용하든지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전과 동기화하면 되겠죠? 네. 자, 한번 촬영을 해보면서 보정된 촬영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앉아 계시고. 자, 센터가 맞춰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죠. 자, 작가님이 센터에 자꾸 안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씩. 됐나요?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하나, 둘. 그렇죠. 자, 다시 하나, 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둘.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자, 하나, 둘. 자,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정이 되고 있거든요.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얼굴에 예, 조명이 굉장히 눈도, 파란데 네, 예. 반사도 다 없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진들도 보시면은 완벽하게 보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촬영하면서 바로바로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분하고 촬영을 하면은 이 보정 애프터를 네, 보여주기 때문에 모델분도 자신감이 생기고 네, 훨씬 촬영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일일이 보정하는 수고도 덜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보토에서 나온 테더링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만 지불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1년에 1200장 정도로 사용하신다면은, 자, 여기에 금액 중에서 1200 크레딧을 판매하는데 네, 금액이 11만 4천 원 정도 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보정한 사진은 다시 보정을 해도 크레딧이 나가지 않고 무한정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하면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네, 있다는 것이죠. 대신 그 사진을 중간에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장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또 크레딧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작가님들이 좀 전문적으로 대량의 사진을 납품을 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3600 크레딧, 9000 크레딧, 24000 크레딧, 75000 크레딧.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의 크레딧을 1년 동안 쓸 수 있게 하는데 장당 금액이 63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만큼 크레딧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보토 AI를 한번 처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안에 들어가시면요,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30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런 조건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보토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또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작가 김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